전날이 전 세대가 다 모이고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31일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야는 내일 오전 다시 만나 토론 날짜와 시간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심상정,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양자 TV 토론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정의당은 양자 토론을 선거운동 담합으로 규정하며 법률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고, 국민의당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성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 평균적 도덕성, 국민들의 이 평균적 도덕성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다.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, 저것도. 어? 어디 보니까 전과사법이 뭐 우리 대통령이다. 이건 안 되지 않냐, 이건. 부끄럽지 않냐, 이건. 대통령이 뭘 다 아냐? 다 알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아야 된다,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을 만한 머리 정도는 있어야 돼. 알아야 되는 거예요. 뭔가를 알아야 보좌를 받는 거지. 생뚱맞게 아무것도 모르면